안녕하세요, 레스 여러분. 오늘 저 놈을 꺼내볼 거예요. 지금 얘가 며칠째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이나요? 저 하얗게 보이는 게 RGB예요. RGB인데 저 상태로 지금 거의 일주일째 저러고 방치가 되고 있네. 오호, 이게 지금 사육장, 네, 합사에 시켜서 사육장에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근데 뭔가가 이상해요 지금. 암컷이 어디 있나 확인했더니 얘가 여기 있어요. RGB은 요 밑에 있고요. 지금 이 통 안에 들어가서 입구를 막고 혼자서 탈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은 버렸단 소리죠.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건지. 어미 보이죠? 어미 여기 있고 알집은 요 밑에 있는데 보이시죠? 알집을 꺼내서 어미는 여기에서 잘 있으니까 잘 있으라고 하고 자리 있으라고 합시다. 그 전에 물이 없으니까. 물은 좀 많이 부어주고 RGB은 여기. 근데 RGB 너무 가벼운데? 너무 가벼워요. 애들이 부어야 돼서 나왔을 수도 있고 지금 안에는 뭉쳐있지 않고. 그런데 너무 가볍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GB 지금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요. 가벼워서 이 정도 가벼울 정도면. 근데 안에서 떼굴떼굴 부르진 않거든요. 알이 말랐거나 이러면 부르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근데 너무 가벼워요. 너무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 날짜는 한참 지났죠. 4월 8일 지금은 5월 26일 애들이 있네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스파이더링으로 탈피가 된 게 있네요. 애들이 다 스파이더링으로 잘 돼 있는데 왜 어미가 관리를 안 할까요? 신기하네요.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얘네 이 상태로 스파이더링 관리통으로 직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자연부화시키려고 했는데 어미가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알집을 버려두고 자기 탈피할 준비를 믿고 맞고 탈피할 준비하고 있고 알은 그대로 놔둬서 얘네들이 알에서 부화가 되더라도 알집을 찢어줘야 되는데 어미가 안 찢어주면 얘들이 그 상태 안에서 말라 죽어요. 어쩔 수 없이 뺐고요. 어쩔 수 없이 빼서 지금 얘는 파이더링 관리통으로 넣습니다. 이 상태로 관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